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하고 살 것인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에 시선을 고정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불만족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 이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면 탐욕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것까지 도둑질하기도 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십일조라고 하는 제도죠. 말라기스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의 수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십일조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적 문제는 십일조 하지 않는 것 자체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에 더 집착하는 삶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십일조라는 제도를 마땅하게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십일조를 떼먹고 말았습니다. 십일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이고 삶의 중대한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도둑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십일조를 떼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면 물질의 영역에서도 모든 것이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손대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손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영역 전체에 엄청난 영향, 파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십일조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십일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믿음에 따라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만족하며 살게 하는 핵심적 원리가 이 십일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일조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이 마음대로 다루려고 할 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의 폐해와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의 배후에는 엄청난 거대한 세력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갈 주제가 아니에요. 그 돈의 배후에서 어마어마한 어둠의 영이 그를 끌고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면 인생이 망치는 데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물질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십일조를 할 때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거대한 만몬의 신을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이죠. 십일조를 낼 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족은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은혜입니다. 부족한 현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부족할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선물, 그 심령이 가난함 속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 풍요로움이 도리어 시험이 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없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으면서도 여전히 각가지 편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돈을 버는 도둑들이 더 많이 성행되고 있어요. 부족해서 문제였던 것보다 너무 풍요로워 문제를 겪고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참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앞부분의 얘기예요.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게 하는, 나를 자족하게 만드는, 그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기지 못할 환경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의 원리를 배우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아는 자만 압니다. 그러나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불만이 생기는 거고 있으면 있는데도 불만을 느끼는 게 세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유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불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불만이 있다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불만.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신자의 삶의 핵심은 뭐냐? 그 가운데 하나는 어떤 환경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만족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만 주어지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만족이 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만족이 오게 돼 있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주 간들간들하는 겁니다. 아슬아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영원히 자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우리의 삶이 연결될 때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특징이 있다면 세상 속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만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자로 주어진 형편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익혀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상태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힘이 주는 특권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권이에요. 환경에 떠밀려 환경에 그냥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초월하는 힘, 이것이 신앙의 맛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하면 얼마든지 주어진 현실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 영권으로 세상의 방식에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면 세상의 것들에 거룩한 무관심이 일어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체득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탐욕의 힘을 얼마든지 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얻을 때 도둑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배에 부른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적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보십시오. 불만족은 점점 줄어들고 만족감은 더 커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둘수록 만족은 줄어들고 무엇인가로 만족을 얻고자 발버둥을 치는 심각한 불만족에 찌들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자꾸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만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검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이나 은혜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 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무엇인가로 만족하며 살 것인가, 이게 과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는 8계명을 지킬 것인가 어길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한 삶을 산다면 남의 것 넘볼 이유가 없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부러워할 리가 없어요.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상한 마음이 들어올 틈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구절 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욕심에 떨어지나니,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와닿는 말씀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핵심이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지 못하면 결국 각종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단계로까지 가게 하는가. 그 자족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단계로 가게 하는 출발점인가. 모든 죄, 그 도둑의 죄, 모든 악한 죄들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만족하고 있지 않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뭘 일으켜? 탐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뭘?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붙으면 일만 악의 연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죄의 공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악들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만 악이라고 해서 1만 악, 여러분 1만 악. 이건 하나의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악으로 광범위하게 걸쳐서 연결되는지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촘촘한 금일줄처럼 늘려져 있는 악에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도둑질하려고 해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도둑질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도둑질에 연루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그곳을 쫓게 되고 그 결과는 도둑질로 간다는 거예요. 악한 죄로 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도둑질을 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번 빼앗기면 돌이키기 어려워요, 이것은.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막다른 길까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구석구석까지 밀고 가는지,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죄인의 그 속마음을, 악한 마음을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갈 때까지 가. 여러분, 하나님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온 세상의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모든 것들이 연루되고 인생이 복잡하게 그지없지만, 생각이 복잡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단순해지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만족하는 삶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하나님 모시면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내 삶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 말씀은 허공이었던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세상의 다른 것에 끌떡거리지 않아요. 끌떡끌떡하지 않아요. 그 끌떡 정세가 사라져요. 배가 부른데 도둑질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도둑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도둑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가능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1만 악의 뿌리가 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죄로 인하여 찾아왔던 이 원죄로 인하여 이 빈 마음, 이 허전한 마음,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만족을 해결하는 방식은 세상에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삶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심으로 이 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불만족의 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그 은혜, 그때 영적인 힘이 괴력을 발휘하여 이 세상의 축발을 던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부요를 맛보면서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